감자 짜박이를 아시나요? 감자 짜박이입니다. 먼저 대멸치를 냄비에다가 깔고 햇감자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위에다 올려요. 그리고 찬물을 자박하게 붓고요. 강불에 끓여준 그 사이에 고추장 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. 고추장 두 스푼에다가 오미자청을 썼어요. 그리고 굴소스 조금 넣고 찬물을 넣어서 고추장 물을 만들었어요. 심심하게요. 짜지 않게요. 자, 그 사이에 감자는 익었고요. 설컹하게 익었습니다. 그러다 고추장 물을 붓게 되는 거죠. 물을 붓고 이제부터는 약불을 유지해서 자박하게 끓여줍니다. 감자 짜박이입니다. 자, 이제 마무리 불을 더 약불로 줄이고요. 대파를 어슷하게 썰어 놓고 깨를 솔솔솔 뿌린 다음에 자 불을 껐어요. 불 끄고요. 뜨거운 밥 위에다가 감자 짜박이를 올려서 먹었습니다. 먹어요. 바로 이 맛이에요.